복음이란 말을 써요. 복음. 이 복음이란 말은요, 원래 로마 황제가 등극할 때 모든 백성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왕이 등극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유앙겔리온인데, 그 용어를 우리 기독교가 갖다 쓴 거예요. 왜냐하면 기쁜 소식이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 로마의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때 사용하는 용어가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기독교에서 갖다 써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온 인류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쓰는 겁니다.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란 말은 원래는 기쁜 소식, 그런 뜻인데, 이 복음이란 말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의미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그러면 마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그러면 마가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찬가지죠. 예. 누가가 전한 그리스도, 요한이 전한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 그러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걸 뭐라 그러냐? 다른 복음, 그래. 다른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고 그것은 옳지 못한 복음이죠. 마가복음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다 적어두세요. 마가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적습니다. 짧아요.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은 28장, 마가복음은 16장,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 그래요. 그러니까 28장, 16장, 24장, 21장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짧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느냐 하면, 그러면 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뭘까?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장 짧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우선설, 그럽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고 누가나 마태가 그것을 보고 베꼈다. 보통 학자들이 다 그렇게 보는 게 있고요. 그게 맞다고 봐요. 마가복음 우선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고 그 다음에 마태나 누가가 마가복음을 보고 이렇게 베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 누가도 예수님의 제자, 그 다음에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제자처럼 살다가 나중에는 베드로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역사에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가장 짧다.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이 됐다. 그 다음에 기록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 복음서를 보면, 아까 복음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서는, 복음이란 말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태가 전한 예수님, 마가가 전한 예수님, 누가가 전한 예수님, 요한이 전한 예수님이 달라요, 각각.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으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태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왕, 거기다 써놓으세요, 왕.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그 동방박사들이 그 예물을 가져왔을 때 왕께 드리는 예물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종.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종에 대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내가 이 땅에 종으로 왔다. 누가는 이쪽에서 본 거죠. 누가는 이쪽에서 보고, 아, 인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거죠. 그 요한은 또 다른 면에서 봤어요. 아, 요한은,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신성,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는 이거를 먼저 입력을 해야 돼요. 머릿속에. 그리고 이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풀려나갑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지 않고 먼저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무슨 내용인지 그 의미를, 본질을 잘 못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성경은 이렇게 처음에 서론을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럽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그 사이비들이 참 많아요. 네, 사이비. 얼마 전에 영상을 보니까 아프리카 지역에 신천지가 엄청나게 퍼졌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공부를 2년, 3년 했기 때문에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 신학은 정말 공부를 잘해야 돼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했던 걸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오늘부터 우리는 신천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큰일 났어요. 이단 사이비들이 돈이 많으니까요. 이 빈국은 돈만 갖다 주면 다 돌아옵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동안 목회해왔던 목회자들이 그동안 했던 걸 다 뒤집어 엎고 오늘부터 우리는 신천지입니다. 그래요. 근데 신천지에 맨 위에 가면 누구야? 교주가 와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그건 다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다른 복음이고 유사 복음이고 사이비입니다. 비슷한 걸 사이비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1장 1절에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2절, 3절, 여기는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한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이게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7절 시작.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이 말을 지금 세례 요한이 왜 했는가? 그 당시 상황이 그래요. 그 당시 상황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니까 많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굉장히 흥분을 하는 거예요. 아,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선지자구나. 어쩌면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겠구나. 그 사람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환호성을 치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쩌랍니다. 그러면서 사진 속에 이상한 마음이 들어. 아닌데도 기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사탄의 영이거든요.
교주들은 다 사탄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우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재림주들이 많아요. 과천 쪽에 많습니다. 거의 희한합니다. 과천 쪽에 이단의 본산지가 과천 쪽에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교주가 된 게 아니에요. 내가 교주가 되겠다 그래서 교주가 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분들도 복음으로 시작해요. 처음에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능력이, 이게 가장 문제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짓 능력이 말세에 나타나요. 거짓 기적.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능력과 기적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나중에 틀림없이 이단에 빠집니다. 아니면 이단이 돼요. 순수하게 시작했던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갑자기 그 중에 있던 리더를 쫙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우쭐해가지고 그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나는 아닙니다. 이거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거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이 하신 거지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한번 보죠. 누가복음 3장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누가복음 3장 15절 92면 전후에 누가복음 3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신이가 오시나니 너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리고 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분 앞에 엎드려서 신발끈을 풀거나 매일 수도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랬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오랫동안 뭐 6개월 정도 쓰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래요.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나는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나는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는 아니고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 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절대 나는 아니라고 말을 해야 돼요. 저는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니까 수명이 짧아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쭉 내려갑니다. 9절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짧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그 전후 설명이 있는데 설명이 없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요. 다시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고 구세주고 세례 요한은 사람이 낳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메시아가 어떻게 사람에게 세례를 받냐고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이전이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막 베풀고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하기를 내게 세례를 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놀라서 아니 제가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3장 13절 34면 전후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감히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허락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틀에다가 딱 맞추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를 행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을 수가 있지? 그건 사람의 틀이잖아요. 세례 요한의 틀이잖아요. 예수님을 말씀하기를 허락해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요. 옛날에 한 20, 30년 전에 저 인도에 쫙 위로 가면요, 벵갈 우이 쪽으로 조금 하이드라바드라고 있어요. 하이드라바드. 아주 산이 높은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그 하이드라바드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변호사 하나가 비행기를 타고 날라왔어요. 그 전화가 왔어요. 거기에 있는 파트나약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변호사 하나가 한국에 갔는데 저 울산에 있는 무슨 무슨 교회로 갈 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만나봐라. 그래. 아니 왜 변호사가 뭐 때문에 왔냐? 그랬더니 세례를 받으러.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 하이드라바드에는 목사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 이 사람은 인도에는 지금도 카스트 제도가 살아 있어요. 물론 대부분에는 이 카스트 제도가 다 없어졌는데 어떤 주에 가면 지금도 굉장히 카스트 제도가 심합니다. 이 사람은 브라만 계통이에요. 승려 계급. 브라만 맨 위에. 그리고 목사님들은 딸릭이라고 해서 맨 아래쯤. 네 개의 계급 중에 가장 낮은 계급이 거의 목회자. 목회자들은 뭐 그 출신 성분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러니까 브라만 계통에 속한 이 사람이 딸릭에 속한 그 목사에게 세례 받을 수 없다.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저 울산에 있는 무슨 교회 목사님을 소개를 받아서 거기로 세례를 받으러 왔다고. 제가 참 당신 잘못 가르쳤다. 어떻게 변호사 아니라 대통령 아니라 뭐래도 그렇지? 아니 그거는 사람이 인간 사회의 계급이지 그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뭐가 상관이 있어서 딸리긴 목사에게 세례 못 받고 이렇게 한국으로 왔냐? 그러면 한국 목회자들은 그러면 브라만 계통이냐? 브라만 계급이냐? 아니다. 한국 목회자들 또 따진다면 당신 나라의 딸리기나 똑같은 거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왜 인간인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낮아지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인간의 틀을 깨야 돼요. 인간의 틀을 깨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마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다른 복음, 유사 복음이 흥행하고 판치는 시기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참 복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이시고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믿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당신이 메시아인가, 당신이 선지자인가 물을 때 나는 결코 아니라고 말하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그라고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빛을 가리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면서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면서 사람의 아들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신 예수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보좌를 버리시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 종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오늘도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겸손한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우리